안녕하세요. 오늘은 간편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무생채를 좀 만들어 볼 건데요. 요즘에 집집마다 무가 흔해서 한두 개씩은 냉장고 보관하고 계시죠? 또 맛맛 한게 이런 거, 무생채. 무쳐서 쓱쓱 밥 비벼 먹고 이런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썰기 편하게 잘라주시고, 가정에서는 채칼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자기가 썰기 편하게 이렇게 놔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자른 거를 반반하게 이렇게 놓으시고, 썰어줍니다. 너무 두껍게 하지 마시고, 적당하게 채를 썰어주세요. 좀 얇으면 좋겠죠? 생채는. 무가 요즘에 그렇게 달지 않아요. 가을 문대도 작년 무에다 대면 당도가 좀 없어요. 바로 무쳐서 드셔도 괜찮아요. 근데 이렇게 좀 한두 끼, 서너 끼 먹으려면은 놔두면 물이 좀 흥건히 생기죠? 그래서 살짝 절여서 해주게 되면은 아작거린 맛도 있고 물기도 좀덜 생기고 천일염 반수저 반 숟가락만 넣고 살짝 한 10분만 절여줄게요. 이렇게 섞어서 소금이 골고루 묻게 섞어주세요. 그렇게 하셔서 10분만 두겠습니다. 쪽파 7줄이에요. 쪽파 7줄은 머리 대가리 부분 넓은 건 살짝 칼집을 좀 넣어주시고요. 요즘 쪽파가 그렇게 굵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개 중에 좀 두꺼운 걸 고르시면 이렇게 대가리가 좀큰 것도 있습니다. 네, 쪽파 김치를 하실 때는 이 쪽파 대가리가 좀 굵은 거 하셔야 맛있어요. 저는 2, 3cm 길이로 숭숭 잘라주세요. 이렇게 10분 정도 놔두니까 이제 좀 절여졌죠? 숨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게 가을 무여도 무쳐놓고 조금 지나면은 국물이 흥건해요. 이렇게 국물이 쭉 나오죠. 이것만 빼줘도 흥근히 물이 고이지 않고 무가 또 아작아작 하면서 씹는 식감이 좋죠. 이렇게 물기만 쭉 빼주세요. 이건 헹구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좀쭉 짜주시면 흥근히 물이 안 나와서 달짝지근하고 맛있는 무는 바로 썰어서 무여가지고 드셔도 맛있는데 요즘 건 그렇게 달질 않아요. 약간 매운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수분을 좀 빼주시고 이렇게 하면 아작아작 하면서 매운맛도 덜하고. 물기를 꼭 짜놓은 무는 여기 수분이 짰어도 먼저 고춧가루를 좀 입혀주시면 좋습니다. 고춧가루를 먼저 넣어주세요. 2큰술 정도 일단은 넣으시고요. 옷을 입혀주세요. 예쁘게 물이 들면서 건조한 게 부르면서 색깔도 예쁘게 물이 들죠. 고춧가루는 집에 김치용으로 좀 거칠게 빻아놓은 것보다 약간 고운 걸로 써주시면 이런 생채할 때는 더 좋습니다. 고운 고춧가루가 없으시면 가는 체에 고춧가루 두 숟가락을 살짝 내리세요. 그래서 그걸 넣고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죠. 고춧가루 그만 넣어도 될것 같아요. 다진 마늘 한 숟가락 넣어주시고요. 새우젓이 얇게 한 숟가락입니다. 새우젓을 넣고 하시면 감칠맛이 좀 좋죠. 생강청이 얇게 한 숟가락 들어가고요. 생강청이 없으신 분들은 생강즙을 조금 짜 넣으세요. 원당이 한 숟가락 얇게 들어갑니다. 분당이 없으시면 설탕, 그냥 일반 설탕 쓰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조물조물 해주시고요. 간이 배도록 골고루 묻혀주시면 됩니다. 굉장히 쉽죠? 이렇게 하면 한끼 반찬이 아니고 세끼 반찬. 충분히 드실 수 있어요. 여기는 제가 참기름을 넣지 않습니다.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밥 비벼서 드실 때한 숟가락 정도 넣어서 비벼 드시고요. 생채에는 바로 넣지 마세요.
넣으면 깔끔한 맛이 없어요. 두고 드실 거는 안 넣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다 묻힌 다음에 쪽파 넣어주시고요. 통깨 이렇게 한 숟가락 정도 넣어주세요. 그리고 살살 섞어주시고 이렇게 하시고 마무리하시면 이제 다 됐어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세요. 그리고 끝나기 전에 간을 보세요. 아삭아삭 한 게 너무 맛있어요. 새우젓 한 숟갈 넣었는데 아까 절여놓은 걸 헹구지 않고 했기 때문에 간이 딱 맞습니다. 드셔보시고 여러분 입맛의 기호에 맞게 간은 더 하시면 되고요. 마무리합니다. 다 됐어요. 굉장히 쉬운 생채. 네, 오늘은 간단하고 맛있는 생채를 만들어 봤어요. 여기다가 참기름 딱 넣고 양푼에다가 맛있게 밥을 비벼 드시면 정말 맛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